제가 자전거 복장을 하고 나왔는데요. 제가 오늘 처음으로 짠 자전거를 구입한 날이에요. 평소에 자전거를 너무 타고 싶었는데 뭔가 좋은 자전거를 사고 싶다 보니 가격이 너무 부담돼서 미루고 미루다 이번에 정말 이루면 안 될 것 같아서 드디어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자전거를 처음 구입한 날이라서 아직 뭔가 갖춰져 있는 게 없는데요. 그래도 집에 있는 운동 장비들을 좀 꺼내보아서 조합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산 자전거는 아르곤 18이라는 제품인데요. 브랜드인데요. 그래도 제가 자전거 주인이니까 제가 마음에 드는 자전거를 구매해야 제가 뭔가 애정을 갖고 잘 탈 것 같아서 주변의 지인들한테 많이 물어보고 물어봤는데 저는 이 디자인이 제일 마음에 들어서 이걸로 구입하게 되었고요. 자전거를 샵에서 구입하자마자 이제 옷도 갈아입고 집 근처에 양재천에 나와 있는데요. 그래도 뭔가 자덕들의 꿈인 반미니에 한번 제가 꼭 가보고 싶어서 오늘은 반미니에 한번 다녀올 예정입니다. 평소에 알루미늄 자전거만 타봤는데 이번에 제가 카본 프레임으로 자전거를 바꾸어 보았는데요. 집에서 여기까지 한 5분 정도 걸리는데 매우 날씨가 더워요. 근데 알루미늄보다는 훨씬 가볍기 때문에 힘도 덜 들고 뭔가 몸도 가볍고 빠른 느낌이 들어서 되게 뭔가 반미니까지 가는 길이 가볍고 신날 것 같아서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새로 산 자전거를 가지고 반미니로 가볼게요. 여기까지 12km 정도 걸리는데요. 제 생각은 그래도 한 시속 30으로 올 수 있을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나 시속 20도 너무 힘듭니다. 지금 다리가 너무 후들후들 거리고요. 12km가 이렇게 긴 거리인지 몰랐어요. 오면서 제가 안경을 안 꼈더니 벌레들도 많았고 특히나 제가 이 안장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 패드 바지를 입어봤는데 이걸 입었는데도 너무 아파요. 계속 아직 그래도 첫날이니까 아직 적응을 못해서 그런 줄 알고 더욱더 열심히 타서 안장에 적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달리기 하는 것만큼 숨이 너무 차요. 제가 입을 벌리고 타서 그런지 목도 너무 말라서 지금 물을 두 통이나 마셨어요. 이제 해가 좀 지고 한 7시 반 정도 다 돼가서 해가 점점 지고 있는데 오늘 자전거를 처음 산 관계로 라이트도 없고 후미팅도 없고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빨리 해가 지기 전에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왔다 갔다 왕복 25km 정도 체험했는데 생각보다 자전거가 정말 쉬운 운동이 아니네요. 저는 자전거를 집에다 놔두고 근전한 운동에 적응하기 위해서 양재천에서 다시 달리기를 하러 가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반포 반미니에서 뿅!